새로운 지식 스펀지 제로. 예, 반갑습니다. 자, 바로 들어가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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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펀지 제 지식 제보. 쌈쌈쌈. 괜찮으세요? 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드려요. 예, 고맙습니다. 어때요, 예. 소감이? 네? 소감이 어떠세요? 소감이요? 네. 예, 그냥 뭐, 예, 예, 그렇습니다. 좋습니다. 예, 예. 아니요, 오늘 온몸으로 표현을 하셨어요. 새신랑답게 수줍은 이렇게 핑크색 바지로 네, 또 그렇습니다. 이렇게. 예. 예. 여러 가지 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. 스튜디오 들어오자마자 김태훈 씨가 희재야, 아직 늦지 않았어. 이런 말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유희재 씨 요즘에 살짝 예민하시거든요. 예민하거든요. 이미 이제 발표가 다 된 상태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. 김태훈 씨 저한테 아직 늦지 않았어. 다시 생각해봐. 김경미 씨 전화 와갖고 희재야 유학 가. 이게 무슨 말입니까? 유학 아니 덕담을 못해줄 망정. 덕담을 해주십시오. 박철 씨 덕담. 아 죄송합니다. 예 안녕하세요. 아니 아. 이형순 씨. 아니 홍순 씨가 와 있어요. 네. 너무 예뻐가지고 만화 캐릭터 같아요. 어? 만화 주인공 같아요. 만화 주인공 같아요. 네. 제목이 뭐가요? 노래 타이틀. 아 노래 사랑 사랑 사랑이라는. 사랑 사랑 사랑. 네네. 아 저한테 딱 맞는 노래네요. 그러니까 이희재 씨를 위해서 한 곡 좀 불러주세요. 불러주세요. 제가 안 들어볼 수가 없죠. 이게 결혼하시는 분한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. 뭔데? 왜? 왜? 뭔데? 들어보세요, 그럼. 어떤 내용인데? 아, 들어보세요. 예. 들어봅시다. 사랑, 사랑, 사랑. 시작. 안녕, 내 사랑, 사랑, 사랑. 잘 가요, 내 사랑, 사랑, 사랑. 그 노래 제가 축하를 불러드릴게요.